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국내 증시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슈입니다. 지정학 위험 완화 이슈. 그런데 주말 동안에 미국 채권 금리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머니 무브 향방,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측면에서 이번 주 굉장히 증시 호재로 작용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마감을 할 때만 해도 가지고 있었는데 주말 동안에 미국 국채 금리가 또 급등을 하면서 이런 시각이 좀 더 우려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20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96%에 마감을 했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저항성 3%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불과 0.04%포인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지난 2월에 급등하면서 시장 전반이 흔들렸던 그 상황이 재개될 수 있는지 재현될 수 있는지 또 우려도 있거든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국채금리 인상이라든지 국채금리가 오른다든지 네. 하는 부분은 일단 굉장히 인위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초가 시리아에 대한 공습 부분 그리고 이란 제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게 되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일단 자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또 중동에 있다 보니까 이쪽 문제가 생기니까 유가가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유가가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이제 그 연준에서 했던 얘기가 6월달 인플레이션율까지 보고 이번에 점도표를 금리를 3번 인상 그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4번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바로 막 이렇게 유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연준에서 또 얘기가 나온 게 매파적인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러면은 미국 금리가 4번 정도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또 오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모론은 아니고요. 순서로 봤을 때 일단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또 걱정을 하는 거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또 많이 오르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일부 그 미국의 일부 주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미 이게 이제 그 금리가 역전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돈 자체가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지금 나오게 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시리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시적인 유가 상승 부분을 만약에 장기적인 요인, 소위 말해서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함으로 단순히 이제 공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있고 뭐 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우려를 할 부분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리아 문제로 촉발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이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게 단기적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 쪽으로 자금이 이제 장기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하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와야 일단 시장이 좀 살아날 텐데 오늘도 양시장에서 매도를 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시장님? 예, 일단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들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27일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죠. 그렇게 된다라면 충분히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는 게 아닌가 그런 예상들을 물론 저도 했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보면 찬물을 끼얹는 그렇죠. 근데 주잖아요. 일단은 먼저 선물에서부터 지금 네. 현재 4만 계약 가까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3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4월 들어서 만기 이후부터 지금 현재 선물을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현재 선뜻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현재 금리가 어제 이제 미국 금리가 3%대까지 근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미국이 올해 두 차례 이제 남았고 확정된 게 내년에 한 두 차례 정도 남았다라면 기조적으로 3%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속도의 문제이지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인데 현재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쉽게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기저 효과에 대한 얘기들. 과거에도 충분히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게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점, 선언적인 선언에 끝났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발 이제 그 지수 편입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MSCI 지수가 6월 달에 이제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중국이 문호를 좀 개방하겠다. 네. 그 미중 간의 어떤 그러한 그 무역 전쟁 속에서 금융 시장을 개방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언급을 했고요. 이런 거에 대한 불똥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지금 뛰고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떤 투자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중국의 문호가 개방이 된다라면 오히려 우리 자금이 중국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단순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됨으로써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 물론 충분히 토대는 마련됐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국의 문호 개방이랄지 그다음에 현재 지금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있어서의 어떤 선물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네. 이걸 갖다가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해외 자산 자체가 미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이제 국채 수익률을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미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될 거고 유입됨으로 인해서 미국 달러가 강세로 가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자본 자체가 해외로 나와 있으면은 이 통화보다 미국 달러가 더 강세로 가니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으로 다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그런 우려를 하는 그렇죠. 거죠. 대부분 다 그런 우려인데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좀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3월 달에 그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제 123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23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으면 순매수를 많이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미국 쪽 자산은 한 6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좀 매도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6천억이 들어왔는데 유럽 쪽에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전체 자산은 천 얼마밖에 지금 안 잡혀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만약에 이제 위엔화하고 지금 달러하고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돈 자체가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달러 자체가 강세로 너무 강하게 네. 움직이게 되면 자금 자체가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할 게 이제 그 원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엔화로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이 3월 28일인가요? 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위엔화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금보다 네. 위엔화의 수요 자체가 더 커짐으로 인해서 위엔화가 미달러보다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통화는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위엔화를 좀 많이 따라갑니다. 이 얘기는 지금 시장이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네.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돈이 나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크게 네. 뭐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외국인을 같이 뚱쳐서 외국인으로 보실 게 아니라 외국인을 지역적으로 좀 나누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떡해요? 미국 쪽 외국인이냐 아니면은 유럽 쪽 외국인이냐 중동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이렇게 왜 나누어 보셔야 되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0% 정도가 네. 되거든요. 근데 이 30% 안에서 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흐름만 보여준다면 시장 크게 뭐 우려할 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미국 쪽의 국채 금리 상승 주말 동안 일어났죠. 이게 왜 또 아쉬우냐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 우리 시장에 훈풍이 강하게 불어올 거다. 이런 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야기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금요일로 지금 다가오면서 코스피 3000 전망도 지금 사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피 3000이 외국에서 하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지 그걸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도 아까 이제 소영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장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야, 네. 이러다가 뭔가 또 하는 게 아니냐. 야, 너무 급격한 것 같다. 아, 차라리 이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시장은 변동성을 싫어하잖아요. 시장은 변동성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쪽으로 너무 변동성이 올라가도 싫어하고요. 나쁜 쪽으로 너무 변동성이 내려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처럼 약간의 긴장의 끈이 있는 게 변동성이 없는 거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거든요. 이게 정말 중재원 협정으로 가가지고 이게 정말 화해 무드가 돼서 굉장히 이게 뭐 남북한이 교류를 통해서 대한민국 리스크가 완전히 좀 해소가 되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크게 뭐 호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직은. 그렇군요. 예. 우리 증권사 쪽에서 예.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건설, 시멘트, 철도, 비료 이런 경협주들이 최근에 정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시적인 흐름일 건지 굉장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그 사실 가시적인 성과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밖에 말씀드릴 네. 수 없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이 처음에 움직일 때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중소형 아주 조금 만 남북 경협주들 뭐 개성공단이랄지 전기랄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다가 지금은 이제 뭐 철도 해운 항만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큰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화해 무드가 상당 부분 더욱더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 나온 뉴스입니다만 핵개발 포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뭔가 종전협상까지 돼서 평화협정까지 된다라면 충분히 경협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아직까지 기대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간의 철도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여러 가지 정상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어느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진행 과정에서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분명히 27일이 지난 이후에는 오히려 이런 주식들이 좀 후폭풍이 좀 일 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매매를 말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충분히 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27일까지는 다양한 순환매가 돌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기라기보다는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 네.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완전히 대선 관련주 네. 같은 느낌이 사실 좀 듭니다. 테마적으로. 예,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완전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이 무드가 되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개성공단이 다시 되겠다. 뉴스에도 지금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 관련돼서 뭐 재영솔르텍, 인디에프, 신원 뭐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JST나라든지 하는 부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야, 그러면은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이게 개성공단의 문제가 아니라 얘들이 이제 핵 관련돼서라든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도 공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전력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쪽에다 발전소를 지어주긴 좀 그러니까 대북 송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이게 당연히 또 네.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룡전기라든지 재룡산업이라든지 강명전기, 대원전선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심지어는 이제 크게 보면은 LS산전이라든지 LS라든지 하는 종목군들 그리고 전력 관련돼서 같이 뭐 그 한국전력까지도 지금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남북 경협이 좀 움직인다 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움직이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 섹터들이 굉장히 넓다라는 그쵸. 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종전까지도 얘기가 나오니까 네.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마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제1 뭐 그 아시아 뭐 하이웨이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가는 데가 막 터키까지 막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건설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진짜 본격화될 수 있겠다. 지금 위쪽에서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주택 부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토목 부분에 가장 강점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하는 종목들까지도 지금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도 봐야 되는 부분은 이게 꼭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대선 관련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대선에 이제 당선이 되면은 야 그러면 이쪽을 밀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대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정치 테마주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 큰 대형주까지도 지금 그런 테마성으로 지금 좀 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면 급등락이 심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봤을 때 우리가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아 이건 대형주니까 안전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완전히 종목들을 보실 때는 아까 이제 소영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매매를 말릴 수는 없습니다. 매매를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완전히 기술적으로만 그 안에 있는 투자 심리로만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주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지만 좀 확인해야 될 조건들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의미한 결과들로 이어지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느냐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K&J 시장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